다양한 시민단체와 교계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섬김과 복음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한국기독교상담소협회가 신천지 동방번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위험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확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한 기독단체는 강력한 규제 조치가 치매 노인과 장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계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 단체들의 목소리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와 차별금지법 반대 100만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동성애 조장 문화와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동성애 합법화를 낳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서울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실행위 모임을 통해 서울 퀴어 축제가 예정대로 9월에 진행되면 100만 국민대회 등 동성애를 막기 위한 행사를 열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동성애 그 퀴어 축제 홈페이지를 잘 검색을 하고 그래서 저쪽 정보를 잘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할 것이요. 저쪽에서 안 하면 저희는 이제 100만 우리 서명 국민대회를 이제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성시아운동협의회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성시아운동협의회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비판과 자유를 차단하려는 위장법이라며 차별금지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빼면 차별조장법이라 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나 범성애자나 같은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비판과 자유를 차단하는 위장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국성시아운동협의회는 반대 범국민운동 전개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안의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전남에 위치한 교회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섬기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모인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있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여수 서강교회 전도팀입니다. 네.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물품을 챙기고 힘차게 찬양을 부르며 구호를 외칩니다. 2018년도에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서강교회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전도를 하면 복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표를 들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아올 걸로 믿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 서강교회는 매주 화요일에는 커피 전도, 토요일에는 건빵 전도로 활발히 노방 전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약 18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궂은 날씨에도 쉬지 않고 섬기는 여수 서광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함께 소통합니다. 네, 남들은 그냥 예수 믿읍시다 하는데 저희들은 직접 몸으로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섬김의 도를 직접 하니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전도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도 수고하신다고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가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여수 서광교회.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변화될 여수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데요. 이번에는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미정 기자. 전도를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는 여수 서광교회 소식을 함께 보셨는데요. 목포에서는 코로나19로 교회 내 식사가 금지되면서 매 주일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목포 북교동교회인데요. 이 시간에는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님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북교동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역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사역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네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1년에 그 두 차례씩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쌀 나눔, 떡 나눔을 하고 있고요. 떡 나눔은 5천 세대, 그러니까 1년에 만 세대를 섬기고 있고 쌀 나눔은 500 세대씩, 그래서 1000 세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을 24시간 개방을 해서 마음껏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있고요. 또 도시락 반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교회 내 식사들이 제한되면서 북교동교회에 또 특별한 사역이 시작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 정부 시책에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식사를 금하면은 그분들이 굶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4,500명 정도가 한 주는 김밥, 또 한 주는 주먹밥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영육간의 허기를 모두 채워주는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북교동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포 영혼의 10%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고 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모델로서 많은 교회들의 그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목사님,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할 때 코로나19도 더 이상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사역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30일 신천지 동방번개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30일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와 동방번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천지 문제란 제목으로 발제한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에 현재 남아있는 신도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 신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닥치게 돼. 신천지 인만이 규주의 죽음으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감에, 상실감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될지 매우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신천지 문제를 기독교 내 교회 간의 갈등이나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이어 전능신교의 정체와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회장은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의 신도들이
국내에 대거 유입돼 활동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알려진 이들을 수용하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등식구는 중국에서 발언한 사이비 집단으로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고 포교 방식은 신천지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리도 신천지하고 유사한 교리입니다. 전등식구 가짜 난민 추방용이 출국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적인 전등식구를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종교 실명제 등 유사 종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피해 예방법을 꼭 제정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고 용기를 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해체!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대대적인 재확산을 우려하는 가운데 독일 보건당국은 위험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개신교연합회와 기독단체는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요양시설에는 완화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코로나 소식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지난 6주 동안 그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7일 코로나 위험 국가에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ie Tatsache, dass in den letzten Tagen die Fallzahlen etwas höher waren, als wir das in den letzten Wochen gewohnt waren, gibt schon Anlass zur Sorge. 옌시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귀국하는 여행자가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새로운 감염의 연쇄고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건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교회들과 기독봉사단체 디아코니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해 강력한 규제 조치가 또다시 시행되더라도 치매 노인과 장애인 요양시설에 한해서는 가족 접촉 등 완화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매 환자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지난번 접촉을 금지한 규제 조치는 그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요양시설이 다시 개방되면서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1800년대 초에 유럽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세속화된 유럽의 부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과거의 아프리카를 어둠의 대륙으로 불렀지만 지금은 이 말이 유럽에 더 어울리는 말이 됐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 지역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1800년대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파송된 유럽인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In the early 1800s, when European missionaries were going to Africa, Asia, they spoke of a hopeful day in the future. 하비 키위아니는 영국의 리버풀 호프 대학교에서 아프리카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영국 선교사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화된 말라위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비는 초기 선교사들이 축복의 반사작용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That there's going to be a reflex in the future when Christians from Africa, from Asia would come back to strengthen British or European Christianity.
그리고 최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이민자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의 침체기를 거쳐 런던 교회 출석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전통 교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 덕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In London, on any given Sunday, over 60% of people who attend church are black Africans going to African Pentecostal churches. 런던 인구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시교회의 절반이 넘는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가톨릭 교회를 외면하고 세속주의에 빠진 이후 크리스천 이민자들 덕분에 이곳에 새로운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Irish came to Africa many years ago and did so much. They didn't just bring a religion, they brought better life, schools, hospitals, and all of that. 춘두 목사는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두고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속한 교회 연합 단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And for us to come back to Ireland and see Ireland in the state that it's in, it encourages us to do a whole lot more. 하비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이 시대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od has a sense of humor. Because now that things are getting a lot more circular. God is bringing the harvest back to a people that brought Jesus to us.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한국교회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낼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단기 선교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선교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베트남 동나의 비라카미 유동호 선교사에게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한국교회 단기 선교 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현지 교회와 사회는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약 10년 정도 후퇴해 가고 있으며 특별히 부익부, 빈익비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특히 택시 강도와 핸드폰 탈취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길거리에는 복근을 팔며 구걸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나와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기 등 다양한 사기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외국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과 베트남 경제는 많이 위축되었으며 약 300만 명 이상의 현지인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업 청년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유흥업이나 범죄적인 일을 행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현지 교회는 물론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현지 교회와 사역 상황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된 3월부터는 베트남 정부의 모든 종교활동 금지 통보가 내려와서 3개월간 모든 현지 선교사역과 외국인 예배 및 모든 선교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활동 금지 이후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선교사역이 축소되거나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교회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꺼리며 외국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현지 사역에 많은 장애 요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다낭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나와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외국인 입국 금지가 장기화될 상황이며 저희 장기 선교사에게도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소수 부족과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단기 선교도 베트남 입국 금지로 취소된 상태이며 또 하나의 어려움은 현재 이 베트남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현지 의료 혜택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급 상황 때 의료 문제가 발생하면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베트남 한인 교포들도 한국에 입국하여 의료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교회들은 부족한 자원으로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 더욱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교회들이 어떻게 지역민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실업 사태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 교회들의 또한 현금 부족 때문에 현지 호치민의 교회와 또한 낙후 지역들이 더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소수 부족 교회와 가정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그들에게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매달 현지 교회와 목회자에게 사역비, 생활비, 생필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또 협력교회 후원으로 우리 빈증성에 있는 현지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목회자 4명에게 긴급 목회 사역비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빈증성 성경신학교에 다니는 20명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는 구제물품을 지원하고 전달했습니다. 7월 말에는 호치민시에서 약 2,000km나 떨어진 북쪽 라오카이에 있는 소수부족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목회자 4명에게 생활비 및 목회 사역비를 지원하였으며 함께 소수부족교회 사역을 돕는 16명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자들에게는 식비와 구제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가정교회와 소수부족교회를 돕는 이 사역을 통해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베트남 교회와 가정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난받는 우리 베트남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베트남 소수 부족교회와 가정교회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트남의 어린 영혼과 양들을 잘 돌보고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재 1개월 동안 소수 부족교회의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 성경 신학교를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현지 리더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바로 북쪽 소수부족의 사역의 확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지 목회자 4명 긴급 사역비 지원을 위한 현지교회 한 끼 식사 기적 캠페인을 통해 현지교회 사역이 회복되며 베트남 현지 사역들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와 위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복음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해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예수고장로회 통합총회가 회의를 열고 요리문답에 관한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요리문답 신구문의 대조표를 만들어 오는 105회 총회에서 청원하는 한편 문장구조와 법률용어, 언어학적 점검 등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단 교인의 구분에 아동세례 교인을 삽입하는 개정 청원안을 마련했으며 제16조 교인의 권리조항 개정안은 3년 안 개정 불가 조항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26개 교단 평신도들이 모여 만든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신임 대표회장에는 현 대표회장인 강무영 장로가 작년에 이어 연임됐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또 성경을 잘 알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돕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든 정성을 바쳐야 되겠다. 한편 한 지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의 경험을 담은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구금된 경험이 있는 탈북 여성 약 100명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들은 체포된 후 처벌과 함께 비인도적 환경에 구금돼 고문과 학대 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탈북 여성은 강제로 전신을 탈의한 채 신체 수색과 강간, 강제 낙태 등 성적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동까지 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북한의 구금 제도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 등 국제 규범과 표준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미래목 위원회가 코로나와 공존하는 미래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웨비나로 진행된 일부 세미나에선 CTS 수도권 본부 PD들이 강사로 나서 미디어를 통한 선교 전략,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비 운용과 실시간 예배 중계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한섬 공동체 대표 서초교회 김성년 원로 목사는 뉴노멀 시대의 개척자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길을 만들어 갈 때부터가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창신교회 이종복 목사, 신해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 복된교회 류열 목사, 등촌제일교회 강철구 목사 등 코로나 이후 교회의 영성과 훈련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이제 전부 개인주의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비난도 받고 또 신천지 때문에 오해도 받았어요. 이럴수록 앞으로 교회가 더 사회 속에 좋은 그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정보들을 나눌 예정이에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미래목 위원회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현장 예배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첫째 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7월 둘째 주에 최고치인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내에서 예배를 드린 경우 99%가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답했으며 대다수의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힘썼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권고한 목회자는 35%,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한 목회자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은과업 성취 운동과 GAP 세계 협력 선교회가 오는 10월 2020 세계교회 지도자 미전도 충족 개척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교대회는 2020년 이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목표와 사역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약 600만 명의 미전도 인구는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다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선교단체 리더, 미전도 종족 현지 사역자들을 초청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 필그림교회와 부광 감리교회에 개최됩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일본이 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태풍의 진로와 예상 강수량을 조합해 계산할 경우 60%의 확률로 이틀 후에 하천 범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올해 대규모 수해 예상 지역에서 시스템을 검증한 뒤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1987년 처음 사형제를 폐지한 뒤 도입과 폐지를 거듭해왔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법안은 범죄를 억제하고 아이들을 마약 위협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경제법원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서 유명한 여성 2명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들이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기 위해 SNS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여성들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비만 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과체 중인 사람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처인데요. 프로젝트에는 일과 시간에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고 음식점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가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러시아가 미래 수소 생산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기존 화석연료 수출 구조의 변화를 주려는 러시아 계획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벨기에 경찰이 연방의회에 화염병을 던지려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정치권이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했다며 보복하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건데요. 당국은 용의자의 행동을 특정 정치적 신념과 연결지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테러 혐의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두 달 가까이 홍수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홍수로 27개 지역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해를 받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도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중국 응급관리부는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재민과 긴급 대피 인원,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늘었지만 사망자와 실종자, 붕괴 가옥 수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188주년을 맞아 대구 동일교회에서 제7회 칼 귀칠라프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발제자로 나선 칼 귀칠라프 학회장 오현기 목사는 서양 문헌과 영국 해군성 수로국의 한반도 지도 등을 토대로 1832년 칼 귀칠라프가 탑승했던 로드 에머스트호가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념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와 전 독일 국립 에어프루트대 연구교수 실비아 브레젤 박사 등이 참석해 제7회 칼 귀칠라프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또 동일교회 크리스탈 찬양율동 선교팀과 테너 조태진, 바리톤 안세환 등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보령시와 그리고 고대도 주민회, 대구 동일교회 칼 귀칠라프 학회, 사단법인 칼 귀칠라프 선교회가 공동으로 계속해서 7회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 성지인 고대도가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1832년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원년이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는 1832년 7월 25일 로드 에머스토를 타고 충남 고대도 안항에 정박해 섬 주민들에게 주기도문 번역과 서양감자 파종법 등을 전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CTS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및 전북 지역 14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장, 각 교단 노회장과 지방회장 등 100여 명이 모인 이날,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 앞에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동안 분열의 길을 걸어왔지만 회개하고 하나로 연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른군인권연구소장 김영길 목사는 강의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적, 반사회적 가치와 위헌적 내용을 소개하고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3일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했으며 릴레이 금식과 길거리 서명운동, 반대 집회 등 전국 기독교계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웨슬리 신학연구소와 신앙과 지성사가 존 웨슬리 저널을 출간하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웨슬리 신학연구소 소장 김영선 박사는 웨슬리가 직접 삶과 목회, 신학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라며 웨슬리 연구자들이 감리교의 유산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권으로 구성된 존 웨슬리 저널은 5년에 걸쳐 신학자 23명이 함께 번역한 책으로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과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지원했습니다. 한국에 감리교회가 들어온 지 135년 만에 이것이 전권이 다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뜻깊은 것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저널을 통해서 감리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웨슬리안의 정신, 또 감리교회의 그 본질과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웨슬리 저널이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 읽혀주고 또 연구가 되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웨슬리안들의 어떤 신학의 사상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월 2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8월 3일에서 5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